진해 정말 생소한 거 같아. 아니 근데 진짜 오해야 정규. 오해야 정규. 기까지 빠지는 거. 아니 저기 뭐야 이거 지금. 아니 저기 뭐야 이거. 그만하자. 그만하자. 와 얘는 진짜 젊은 약골 맞네요. 아 재훈이 형이 진짜 세세요 되게. 아니 여기가 약한 거보다 여기가 세졌다는 거. 아 재훈이 형 진짜 세세요. 건강해진 거죠 재훈이 형님. 한 번 더? 세련났다고 잘 못하셨거든. 야 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김태훈 씨가. 왜 이렇게 세지? 아까 얘기했잖아요. 몸이 자기 말을 들어요. 아 보고 싶다 아파요. 잠깐 낮잖아요. 이겨야 될 땐 이겨. 힘내면 재활로 돼요. 갱세? 재활 말고 재활로. 아니 진짜 우리 과네 이 친구가. 그러니까요. 아 그건 아닙니다 선배님. 그래요? 아니 이게 밧수건만큼 얇아요 손목이. 진짜 엉망하세요. 이거밖에 없으세요. 아이고 이게 뭐야. 아이고 이거 진짜. 아이고 이게 뭐야. 미라다 미라. 아 이거 우리 할아버지 보는 것 같아. 손이 꺾여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야? 자, 아 다치실까 봐. 천천히 아니야. 자 시작. 어머. 이거는 어떤데요? 이 힘은 다른데요. 많이. 동기야, 빨리 보내드려. 운명에. 아, 잠깐만! 동기 씨는 상규 씨 기고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. 아니, 그게 아이러니하니까. 연기 이겨서. 아, 성규 씨도 많이 지금 좀 그러게요. 이거 진짜 약골이네요. 아, 저 지금 진짜 좀. 창피해요. 아, 야, 심이 다가냐 인생은. 그럼. 아, 운동도 좀 하셔야겠네. 맞아, 건강을 위해서라. 그렇죠, 또 건강을 위해서. 예. 잘 맞아요. 드셔야 되고. 그러니까. 아, 저희가 저 오랜만에 말이죠. 네. 토크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나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다. 누가 보세요. 그렇죠. 쟁반이 보이죠? 예. 아. 네. 쟁반이 한 번에 쏟아집니다. 아. 그리고 한 명이라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그렇죠. 쟁반을 맡게 됩니다. 김태훈 씨. 저요? 형은 독특한 게 있을 거야 분명히. 예. 나는 청와대에 가서 건물을 안 받고 통과한 적이 있다. 어? 청와대에서요? 아니, 건물은 아닙니까? 형은 몇 번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, 어떻게. 일단 청와대에 간 적이 있느냐, 없느냐, 그리고 중요하대요. 건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, 없냐. 자, 보겠습니다. 주곡을, 예. 없죠? 청와대, 아, 맞네. 아! 예고 없이. 야. 아, 아니 뭐 이렇게 놀래요. 심장이 약한데. 한 번 청와대 가봤어요? 아, 청와대는 가보지 않아요. 저 어? 가봤어요? 아니. 아. 청춘 합창단 할 때 합창단을 추대를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스텝이나 뭐 들어갈 땐 다 이렇게 삐 하고 건물 하잖아요. 근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인사를 하는 거야. 아, 안녕하세요. 들어갔어요. 왜 공사하죠?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이게 국민 할매라는 이미지가 저 사람은 뭘 해도 절대 총을 들 힘도 없고 남을 해칠 수 있는 입장이에요.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게 그냥 이미지가 그렇게 있나 봐요. 저한테. 오히려 좀 그런 이미지가 오히려 좀 도움이 될 때가 있나요? 좀 어떻습니까?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제 자신을 생각하게 되죠. 어떤 거냐면 아, 저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내가 착하진 않은데 아 그럼 저렇게 저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. 양상국 씨는 어떻습니까? 좀 약간 그 지금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네 가지에서도 그렇고 예.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미지가 되게 없어 보이고 그렇죠. 좀 많이 까분다는 이미지가 많더라고요. 저는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. 약간 처음 만나면 어 양상국이 만나서 반갑다 이러면 저는 아 예, 안녕하세요.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부부들은 말을 못 거시더라고요. 저 대기실에서 깜짝 놀랐어요. 왜요? 같은 대기실 있었는데 되게 막 재밌고 그럴 수도 막 활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. 점잖아요. 네, 형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아, 예, 안녕하세요. 되게 다소곳하게.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사하면 보통 양상국 씨, 우리가 생각하는 걸 한번 해주세요. 양상국이! 양상국이! 아, 안녕하세요! 양상국이 날 잘 보고 있다! 진짜로. 안녕하세요. 상국아! 예, 안녕하세요. 뭐하는 거야, 이거? 다르구나. 이제 여기 다른 거죠. 지금 방송에서 보여진 이미지로만 다 생각을 하시니까. 아, 이제 대본 이제 연기다 보니까. 연예인들은 대부분 좀 보여진 이미지랑 다른 경우가 많아요. 아, 예. 특히 개그맨들은. 예. 준호 씨도 되게 까불 것 같잖아요. 예. 되게 점잖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좀 인사 좀 해주세요. 예. 까불이! 아, 까불이! 까불이! 아, 까불이! 네, 보통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김준호 씨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김준호! 까불이! 네, 저 어디 갔어? 그러니까, 아, 이게 다르다니까. 이윤석 씨 먼저 해볼까요?